몸이 좀 힘들기도 하고 하면 좀 빠지고 싶기도 하겠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5차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독서 듣고 뭐 강의 듣고 강론 듣고 함께 성가 연습도 하고 그런 일상의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꾸준하게 하루하루 그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너무 힘든 날이 있거든. 아, 5분만 더 누웠다 갈까? 안 돼,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. 잠깐만 더 있자. 저 앞방 사람 나가면 나가자. 시간에 대해서 성당에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. 잔마귀가 막 옵니다, 이제. 그 옛날 말로 잔마귀가 온다고 하는데. 책을 안 떨어뜨리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졸면 떨어뜨리니까. 정말 그런 날도 있어요. 밖에 분들 들으시면 참 이상할 거예요. 야, 저는 하느님이 좋아서 저렇게 하루 5번 기도하는 것도 저렇게 힘든가?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희 현실인 것 같아요. 근데 저의 현실인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기복이 있어요.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성당에 입당하다가 가톨릭 성가 1번 나는 굳게 믿나이다 그 가사가 딱 나오는데 왈칵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. 내가 어떤 마음가짐에서 지금 내가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에 임하고 있느냐 잠깐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뜻깊게 다가오거든요. 그게 아주 미묘한 지점에 있어요. 되게 내가 깨어있느냐,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아니면 별 생각 없이 하루를 또 보내느냐가 아주 미묘한 지점이에요. 이게 정말 나타나는 결과는 정말 천지 차이인데 그 지점이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었어요. 우리 수도원의 생활은 일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뭐 나태한 생활 이런 것을 보장하는 데가 아니잖아요. 그러면 규칙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면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.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. 그리고 또 형제들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유리를 다루는 곳이니까 청소를 항상 깨끗해요. 기도하면서 일하는 게
좋은 거거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기도는 따로 일 따로 이렇게 보통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긴 한데 근데 이거 이 일 같은 경우는 뭐 기도가 돼요. 일하면서 기도가 되는 게 약간 이 작업인 것 같아요. 기도하면서 하면은 다치죠.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지. 딴 생각하면 다치지 당연히. 그러니 말은 기도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쉴 때는 기도할 수는 있는데 일할 때는 여기 집중해야 돼요. 연장 앞에서 이런 거 할 때 다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집중해서 잘하려고만 하지 그냥. 저희들은 이제 수도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자가 맡은 소임을 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기도 행위 이제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하기 때문에 또 큰 욕심 내지 않고 예,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예, 이제 그렇게 이제 다들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마다 성격이 좀 다 틀리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도 다 틀리고 예,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기도로서 한다는 거는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. 네. 석양이 깊숙이 들어와 제 마음을 비춥니다.
하느님을 만나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. 조용한 빛으로 당신은 제게 다가오십니다. 그리스도의 빛. 칠흑 같은 밤바다를 지키는 등대이며 길 잃은 이가 간절히 찾아 헤맨 등불. 당신의 빛을 머금고 고요히 머무릅니다. 자주 깨어나느냐. 늘 깨어 있으라 하는데 늘 깨어 있지 못하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가 빨리 알아채고 인식하느냐. 근데 그 텀이 점점점 줄여나가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다가 눈치 보고 그러니까. 눈치 안 봐야 될 때 눈치 보고 눈치 봐야 될 때 눈치 안 보고 그게 이 정신과 마음과 몸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이 보이는 거지. 제가 안 보이고 이제 타인이 보이는 거고 이제 그 상황이 보이는 거고 서로 다 다르게 깨어있어서 그래. 같은 거지 보니까 닫혀있던 게 갑자기 열어제끼려고 하니까 막 이제 막 맞아, 맞아. 고장나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안녕하신 하느님과 깊어 무섭도록 캄캄한 속을 눈부신
Thank you.